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입니다. 어제, 오늘, 또 내일,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질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그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질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는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삶, 무질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무시되어지는 이런 환경,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온 천하에 높임을 받았죠. 또 그렇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대신 다른 우상들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리를 그들은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또 눈에 보여지는 그런 우상들을 중요시 여김으로, 가장 중요한, 높은 것으로 여김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삶에, 그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자리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만일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 중심에 세워놓는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원인은, 그 문제는 다양한 모습을 지닐지라도 오직 동일한 그 원인, 그 문제 제공은, 그 문제를 누가 일으키시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만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세워놓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하나님 대신의 자리를 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 주시면서 나를 인정하라, 나를 당신을 인정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들에게 고통을,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 가운데서 이 삶의 질서를 인정하고 내 것들을 내려놓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한 분만을 좋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능력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평화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 사람들과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가치 대신 세상적인 것들,
돈, 우상, 자기 자신, 그것들을 앞세우는 사람들과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에레미야의 말씀 10장 11에 1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두 개가 분명하게 대조가면서 하나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비를, 바람을, 구름을, 해를,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명철이고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들,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립습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냥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데 그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명철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크기에, 그 넓이에, 깊이에 매력을 가져서 그분에게 빠져들어가기보다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밑에 나오는 우둔하고 무식한 삶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살아가. 그것을 우상을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좋은 것을 봐라, 이 아름다운 것을 봐라,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봐라,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셨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신 바람을, 구름을 이끌어가시고 명철로 지혜로 이끌어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상이죠. 단지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우상입니다. 왜그 크신 정말 능력과 명철과 지혜를 보고 그것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비록 하찮게 우리들 눈에 보이게 조금 큰 것을 좋은 것을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고작 그들의 눈에는 고작 좀큰 건물 아름다운 것들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사람의 영광, 눈에 보여지는 것들, 크고 화려한 것들, 그것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착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지으시며 그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알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 찾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더라고. 하나님이 나 대학 입학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그런 things,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대학교 떨어지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명철이 지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계셔서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모든 것을 넘어 계셔서 그곳에서 권능으로 땅을 지혜로 명철로 모든 하늘들을,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자랑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라는 건 좋은 것이기도 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넓이, 높이를 헤아려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그 합당하신 그 크기에 맞는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사람 것으로,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나의 만족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세워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부디 오늘 하루 모든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크기와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이것을 헤아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그 능력으로서 이 삶에서 그 영광으로서 이 삶에서 그 지혜로서 이 삶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